태풍 카눈이 수도권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서울을 가장 가깝게 지날 걸로 보이는데요. 비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네, 태풍 카눈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밤 8시 기준이죠. 서울과 태풍 중심의 거리는 약 60km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세력이 조금은 약화해 비바람이 잦아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 해도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린 걸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81mm가량의 비가 내렸고 중구 기준으로는 최대 순간풍속 속이 초속 21.6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광풍이 분다고도 하니 계속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선 노원구와 광진구 등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해 안전조치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세력이 약화했다고 해도 오늘 밤 동안은 서울은 경계를 늦출 수 없을 텐데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자정까지는 우선 카눈이 서울과 가장 가까이 지난다는 예보가 이어졌던 만큼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리에도 일부 시민들은 대부분 일찍 귀가한 걸로 보여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늘려서 8시 반까지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신림선 등은 모두 정상 운행됐고 15회 더 회차를 늘렸습니다. 현재는 또 서울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27개 하천을 모두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험 지역을 계속해서 순찰하고 기상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눈은 저녁 8시 30분 기준 시속 23km 속도로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요. 비바람이 잦아들긴 했지만 앞으로도 기상 상황 계속 살펴보시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